자, 안녕하십니까. 런커 팜스텝 양성호 나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겨울철 부실이 지깅입니다. 쇼 지깅으로 부실을 잡아보기 위해서 지금 부속섬을 찾았는데, 지금 옆에는 생미끼로 지금 마리수가 좀 올라옵니다. 저희는 아침 시간에 추워서 좀 쉬다가 해가 좀 비추고 이제 요즘 시간대도 좀 늦은 시간대에 반응이 오니까 지금 해가지고 한번 초지깅으로 바이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장비 자체는 미들급 장비를 가지고 왔고,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장비고, 미들급 장비에 메탈 지금 80g 롱직으로 실버 컬러를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. 요즘 베이트가 또 멸치이기 때문에 이 컬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자, 선수 입장. 드랙을 조금 루즈하게 가자. 자, 일단 바다 상황은 아침에 썰물 좀 받쳤는데 지금 다시 들물 조리로 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옆에 쇼파이트 들어왔다는 거. 일단 지금 수온이 18도까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요 근래 떨어져서 조금 예민할 확률이 있어서 좀 슬로우하면서 중간 살짝 끊기는 듯한 액션을 연출해 주겠습니다. 아, 또 오랜만에 지깅이라서 아마 바닥권에 붙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짧게 일단 스타트를 하고. 사용하는 지그는 좌우 슬라이딩 폭이 좀 나오는, 제가 항상 처음 사용하는 지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비거를 좀 더 내서 멀리 바닥권까지 펌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다. 자, 여기 수심은 한 30m 좀 안 돼, 한 20m 정도 이렇게 이어진 상황이고, 여기로 올라가면 조금 얕습니다. 여기가 수심이 좀 나옵니다. 아, 이것도 오랜만에 해서 어깨가 아, 수심이 나오긴 하네. 자, 롱폴도 주고 짧게도 가고. 이렇게 감을 때 무는 경우도 있어서, 이게 처음 감아 올 때 중간 한 번씩 끊어주면 더 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감지 마시고 감으면서도 살짝 끊어줘도 보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어어, 왔다.
열반이야. 좋다. 어? 내려, 더, 더. 어, 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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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다. 어이! 가보자. 물기 시작했으니까, 물 바뀌니까 또 나오네. 와, 진짜 조류 엄청 센데? 여기서 나오네. 여기서 나와. 깊은 데서 나오네. 작아서 그런가 한 번에 못 먹었어. 바이터 왔네. 해보자. 중층쯤에서 지금 바이트가 아까 들어왔는데 일정한 원피치에 그냥 물었습니다. 어, 왔다! 그렇지! 아, 일정한 원피치 좋습니다. 작아 작아 작아. 으쌰! 어, 야, 힘 좋아 힘 좋아 힘 좋아. 또 원피치 정도의 반응이 딱 오네요.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랜딩 천천히 하겠습니다. 드랙 좀 주겠습니다. 앞에서 힘쓰니까. 어, 여가 감는다. 안 돼. 놓칠 수 없지. 으쌰. 아, 좁다. 으쌰. 반응 옵니다. 좋습니다. 중층에서 일정한 원피치에 그냥 덜컹하고 딱 때렸는데 아까 미스바이트 나고 또 지금 반응이 왔는데 사진 한 거 찍겠습니다. 자, 지금 부시르가 올라왔는데 그냥 평소에 쓰던 그 롱지그 사용했습니다. 롱지그를 사용했고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. 한 50 뭐 후반? 후반도 안 될 것 같은데 평소에 쓰던 그냥 슬라이딩 폭이 큰 롱지그를 사용했고 바늘은 싱그로 이게 아까 좀 시원하게 딱 때렸는데 위턱에 이렇게 정확하게 후킹도 됐습니다. 네, 이렇게 후킹이 됐고 일단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한 번 더 바이트 받을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빨리 해주고 부실입니다 얘는. 자, 한 마리 바이트 받고 바로 루어 로테이션 들어갑니다. 사이즈가 큰 부시리가 별로 안 들어와서 이제 좀 작은 사이즈의 부시리를 좀 효과적으로 상대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런 어필 컬러입니다. 이게 어필 컬러라 그러는데 어필 컬러가 뭐냐면 물고기가 이제 시각적으로 유인이 될 수 있게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어필 컬러로 핑크 컬러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비트해가지고 신났네 지금. 아, 나 진짜로. 어, 감쩌. 감쩌, 감서. 감서. 야, 존나 큰 거 잡았니? 야, 드랙 이빨차 감쩌. 천천히, 천천히. 거? 거기보다 막 소리 질렀구나.
아니 가볍다 갑자기. 어? 갑자기 가벼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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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지금 작은 사이즈 저걸로도 됐나? 시즌 오프가 어디 있습니까? 아, 이게 겨울 차를 나오는 게 아, 100번만 이거. 야, 맞다, 맞다. 보고 사가니? 야, 사이즈 보라! 웃긴 저거. 야, 빵 존나 좋아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어이, 형사. 달라? 차 됐어! 야, 좋다. 야, 좋다. 이거 바로 뒤로 추면 안 돼? 화이트야. 화이트는 그냥 강타치고 원피스로만 꾸준히 줘가지고 중충해서 바이트 받았습니다. 장비는 지금 팜스 993, 릴은 시마노 5000번, 아, 루어는 지금 스멜트 60g. 예, 지금 베이트가 좀 작은 것 같아서. 자, 이렇게 바이트가 들어왔습니다. 저도 핑크 컬러로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아, 이 정도면 그림 나왔네. 좋다. 딱 세 마리. 자,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피딩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. 부실이 겨울철이지만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이렇게 재밌게 마무리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